정말 몰랐습니다. 국정원으로 이것이 넘어간 거. 그러니까 국정원의 김하영 요원이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갖고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선서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청문회를 실시하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적 선조에 따라 제가 선사진 권한을 만들었습니다. 제게 보내주신 신문문제는 제 형사재판과 직접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진실을 제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제한이 있거나 제가 군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서 거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사유가 그 형사소법 148조입니까? 네. 김용판 증인과 마찬가지 사유로 이익을 들어서 선서 거부를 했습니다. 법률상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큽니다만 선서 거부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항하는 방법을 위원회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은 원세훈 원장의 국정원의 선거 부태자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의 거의수사 발표로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이 아니라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결판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 국가정보원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이곳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장의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전 국민의 이런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원세훈 증인은 10시에 동행 명령을 발부받고 오후에서야 이렇게 나오는 무성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비판합니다. 그리고 김용판 증인과 함께 원세훈 증인도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못하는 그 비겁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방어권 차원에서 선선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믿고 오늘 송김과 본태미 역시 진실만을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 촉구합니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김용판 청장이 12월 16일 밤 11시에 허위수사 발표 내용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댓글에 증거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고 이미 그날 오전에 기자들하고 한테 얘기했습니다. 핵심 증인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없으면 19일날 1차 청문회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원판 두 사람이 나왔는데 김세도 반드시 나와서 김세는 청문회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주는 그런 청문회기를 새누리당에게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두 사람의 증언 거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 여당, 야당 간사들이 점의를 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간사 권성동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저희 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원 전 대표 직원을 내가 매직하이겠다는
정치공작 사건으로서 제2의 김대현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세훈 주임도 그렇고 김용판 주임도 그렇고 오늘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두 분 모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피고인의 신분입니다.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여론 재판을 하는 이 국정조사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법에서 허용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떳떳하지 못하다, 비겁하다 하는 그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 품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국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게 주시고 경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권영생 두 분 증인의 채택의 주장을 민주당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두 분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증인 채택을 하지 아니하기로 양당 간에 이미 무시적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청래 간사도 여러 차례 걸쳐서 두 분 증인 신청하는 것은 그야말로 협상용이다. 두 분의 증인을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틈만 나면 허위 증언하지 마세요. 틈만 나면 두 분 증인 채택을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던데요. 했겠지. 왜 안 했겠어.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없는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허위 증언에서 고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없는 주장을 이미 다 양당간 야해가 된 증인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또 이 국정조사로 파행은 또 몰라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하면 이 국정조사 파행을 일으킬까? 이 국정조사를 깰까? 여기에 머리를 쓰지 말고 이 국정조사 당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진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몰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촉구합니다. 네, 의사진행 말씀 잘 들었고 위원장 말씀 깊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사진행 발언 양당 간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